쌤, 부슬비가 네. 소리도 없이 내리는 밤입니다. 거짓말을 기다렸어. 소리 나거든요, 빗소리. 안 납니다. 봄비입니다. 봄비가 제일 요란한 법이에요. 봄장마가 무서워요. 알겠습니다. 네. 이 비오는 날 제일 소중한 사람이 특정한 날을 잘 잡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일 로망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가끔 보면 어떠한 특정한 날에 아이가 나오도록 하고 또 촉진제를 맞든가 아니면 막 일부러 늦추기도 하던데 그렇죠. 태어난 시, 연, 월, 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? 우리? 중요하죠. 많이 중요해요. 그 날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어떤 날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나올 수 있고 왜 그렇잖아요? 같은 시간에 같이 태어났어. 예.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은 거지가 됐어. 왕자와 거지처럼. 그렇죠. 왕자와 거지처럼. 그런 속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시간도 중요합니다. 단 1분의 차이. 단 물론 시간은 거의 같이 갑니다. 하지만 몇 분의 차이가 사람을 또 변화를 주니까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. 그러면 좋은 날은 언제고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? 좋은 날은 보통 남자들은 초반입니다. 뭐 1부터 5 사이. 하지만 여자들은 뭐 2부터 7 이 사이. 이 7까지. 그때가 많이 좋습니다. 8일은 음력으로 8일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8자가 들어가는 날이. 아, 그럼 8자라서 그런 건가요? 아니요. 조상의 원기들이 좀 많고요. 하는 일이 잘 꼬이는 사람들이 많고 안 풀리고 또 아픔이 많고 시련이 많습니다. 흔히들 사자를 많이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? 죽을 사자라 해가지고. 그렇지도 않습니다. 물론 사는 말 그대로 사지만 그게 또 뱀 날 뱀 달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많이 피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뱀띠들은 다 안 좋게 뱀띠들이 전체적인 걸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. 영특하고 현명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든 살아가면서 날짜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선생님 말씀은 하신 대로 그 특정일에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는 그렇죠. 그때 시기에 나오면 많이 좋다는 거예요. 남자들은 초승에 1부터 뭐 5까지 5 안에 저는 뒤로 많이 밀어뒀는데 저는 좀 힘든가 싶습니다. 아니죠. 마찬가지입니다. 뭐 13일 예. 뭐 23일 예. 뭐 15일 25일 이런 거 거기 다 포함입니다. 뒤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. 아 앞에 숫자가 아니고 뭐 네. 10일, 20일, 30일이 아니고 네. 그 뒤에 숫자를 말씀하시는 네. 거죠? 네. 아 그래서 조금 전에 표정이 좀 굳으셨습니까? 네. 하지만 고 네. 그 생일은 약간 조금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. 네. 우리 정 대표님 그 숫자에는 외로움이 많습니다. 그리고 한 곳에 정을 많이 안 두고 여러 가지로 방황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언제까지 그러실 건지 제가 반문을 해도 되겠습니까? 이제 50인데 정신 차려야죠. 그럼요. 철 좀 드시고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 시원해라. 덜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제가 평상시에 정 대표님한테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. 말씀하시죠.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왜 줄입니까? 정 대표님, 가정에 잘하십시오. 사람은 누구나 뜬 구름을 잡는가 보다 그냥 처마 밑에서 내가 부침개를 고먹든 아니면 부채를 부추고 낮잠을 자든 어느 정도 편안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말 그대로 이 방 저 방 다 뒤져도 내 방이 최고고 응? 여자들은 서방이 최고고 남자들은 기방이 최고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기방 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. 아닙니다. 내 안방이 최고인 겁니다. 그러니까
안방으로 가십시오.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아이 시원해. 감사합니다.